할아버지에게는 여전히 깜깜한 새 아침입니다. 돈도 별로 되지 않는 소일거리지만 이렇게라도 손자의 짐을 덜어주고 싶은 게 할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분빌강 하고 보아라. 가게 하고 오래. 마무구매 분빌강 임별남나 마음도구라. 라안님 보고라 아범. 야바 맹라 안님 보티밤 벨라 안 포피야드. 앞을 볼 수 있다면 이처럼 무기력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옷 한 벌을 차려입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려 합니다. 할아버지의 평생 소원은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것인데요. 치료를 받는다면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레만 바비 많이 흘리네 가는 아들. 병원은커녕 집 밖에 한번 나서기도 힘든 현실의 벽. NGO 단체의 도움으로 큰 용기를 내봅니다. 이신 네. 빨리 아이들 아직은 못 말하고 있고. 아우. 손자가 커가는 모습을 꼭 한번 보고 싶은 할아버지. 가장 가까운 병원은 차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처음 밟아보는 병원 문턱에 긴장과 흥분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서히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게 3, 4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신라 같은 희망이 남아있는 걸까요?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야는 땡카는 가만 리프강아. 이런저런 검사를 지켜보는 카림도 떨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지금은 너무 늦었다는 말입니다. 아, 만보 뭐 버텨래. 만보하는 애, 바빠 양칼에 엘라 니아테네. 가 바일라고래 양에. 가 만보라도 안돼. 아이. 원래 학교에 다녔던 카림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학교도 중퇴했습니다. 우울할 때 속을 터놓을 수 있는 건 마을 아이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 작은 공 하나입니다. 어서 빨리 어른이 되기를 소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넓은 잔디밭을 누비는 꿈을 매일 꿉니다. 아니면 좀해 보아야 좀해 보아라 간일이기리 닌다르텐상 아니면 게다 아침에 니야 아이라 아가는 레메도 텐상 가는 메테맹 가야오 에보라 텐톤 이나야사 니오에 텐톤 병원에 다녀온 그날 오후 11살 카림이 돈을 벌 수 있는 건 농장일입니다. 이 밭의 농장주는 주변의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잡초 제거 일을 남겨둡니다. 온몸에 땀이 흥건하도록 오늘은 더 열심히 일합니다. 2시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농장주가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간식을 챙겨줍니다. 누군가 해주는 음식을 먹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입에 넣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받은 돈이 5세디, 우리 돈으로 하면 1,400원. 이거면 하루를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품삯을 제대로 받은 카림.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시장으로 향합니다. 사실 카림은 병원에 다녀온 뒤 상심이 컸던 할아버지가 내내 걸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으로나마 할아버지를 위로해주고 싶은데요. 카림의 걸음이 어딘가에서 멈춰섭니다. 축구 용품을 파는 가게입니다. 축구 선수를 보기만 해도 마음이 설렙니다. 더욱 카림의 시선을 끄는 건 축구 유니폼입니다. 저게 내 것이 될 수만 있다면 며칠 밥도 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발걸음을 돌립니다. 쌀은 2세디, 우리 돈으로 약 600원입니다. 축구 유니폼 한 벌 값이면 쌀밥을 10번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어리광을 부리기에 소녀는 어른 아이가 다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다리는 집. 지붕에 얹은 볏짚을 빼다가 밥을 짓습니다. 채소를 넣고 끓인 죽에 보기만 해도 흐뭇한 쌀을 두 줌 넣습니다.
오늘도 저녁이 다 돼서야 할아버지는 겨우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부쩍 더 말라 보입니다. 풍족함도 함께 누리고 배고픔도 함께 견디는 가족. 할아버지와 손자는 언제쯤이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8살 카르케지는 요즘 공부에 부쩍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르완다의 기항고 마을. 이곳에 600여 명의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천장 아래 모든 게 부족했고 낡았습니다. 오른바 하루에 집 와서 하루에 집 와서 몸이 들어야 와 안나프가 요코봉고 아바나 바라테카니 바리가네사 나프고바. 그래서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학교를 지었습니다. 안전해진 학교와 쾌적한 교실. 아이들의 목소리는 더욱 우렁차졌습니다. 호감이 전 세계 아동 중에서 2억 5천만 명이 셈하기와 읽기, 쓰기를 못하는 현실. 학교에서 지혜를 배우고 삶의 의미도 찾아갑니다. 학교를 넘어 세상으로 르완다 소년 카르케지의 꿈을 응원합니다.